뭐? 10년, 20년 전에 아말감, 레진, 크라운 몇 개 하셨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할 확률 매우 높으니까 치아보험 2개에 3개, 보존치료 1개당 200만원, 그리고 보철치료 임플란트 1개당 5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공개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이죠. 자, 10년, 20년 전에 예전에 크라운이나 복합 레진 아니면 아말감으로 인해서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보통 대개 유효기간은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년 된다고 했으면 치아관리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신경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안에 뭐 싸웠는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시커매지고 잇몸이 시큰시큰하면 안에 벌써 충치나 여러가지 잇몸병이 지금 벌써 와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뚜껑을 열다 보면 다시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은 재수 없으면은 정말 심각한 경우 임플란트 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나중에 견적받고 뭐 500만원 1000만원 나와가지고 견적받고 후덜덜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출은 계획 있게, 치아보험도 내가 막연하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리모델링, 재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자는 거죠. 물론 한 개, 두 개 가입해도 나중에 병원비는 커버가 되겠죠. 하지만 냈던 보험료와 또한 나중에 좀 더 쏠쏠하게 치테크죠. 치아보험이나 재테크 합성어, 제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치테크를 하고자 하면은 치아보험을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 가입해서 일단은 임플란트죠.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했을 때 한 치아당 500만원, 두 개면 1000만원, 세 개면 1500만원 요렇게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영상이 많이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L사, 그리고 N사, 그리고 H생명, 그리고 일단 맨 마지막으로 K생명 요렇게 내구자로 가입을 하면요, 보존치료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아니면 크라운 같은 경우 한 치아당 160만원,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 요런 치아를 한 개 했을 때마다 500만원, 두 개면 1000만원이겠죠. 세 개면 1500, 네 개면 2000, 떼돈 벌겠네. 어찌됐든 간에 요런 식으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보험받고 해지하는 구조. 왜냐하면 막연히 또 유지하면요, 보험료 냈던 금액이 나중에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료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에 A, B, C, D 이렇게 3구자 아니면 4구자로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냈던 보험료와 병원비를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 없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고지사항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10년이나 15년, 20년 전에 치료받은 건 고지사항에서 제외. 그리고요, 5년 이내라고 할지라도요, 기존에 잘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이나 잘 모르는 계약자분들은 기존에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요. 뭐 충치나 치아 우식증, 잇몸병으로 인한 예전에 했던 크라운을 다시 했을 경우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잘 준비하고 보험청구에서 받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경우는 저 보호망 월화수목 금금금 불철주야 일을 하기 때문에 문자나 아니면 유선전화로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자세하게 한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보호망의 한줄평 소 읽고 애완강 고치지 말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